블랙헤드를 진짜 박멸하는 방법을 좀 찾아냈거든요. 블랙헤드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딸기코의 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너무너무 인생 코팩이라고 너무 마켓하고 싶다고 쫄랐던 제품이에요. 피지뿐만 아니라 피부에 녹아있던 각질들까지 같이 정리가 되니까 너무 코가 깨끗해지거든요. 좀 좋은 구성에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이 아니라 블랙헤드에 관련된 영상인데 제가 좀 한 블랙헤드 하거든요. 저는 이제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진 건 맞지만 블랙헤드를 항상 관리를 못해서 약간 저만의 좀 고질병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너무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블랙헤드를 진짜 박멸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 블랙헤드와 피지를 없애는데 일회성으로는 안 돼요. 평소에도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줘야 매끈한 피부를 가질 수 있거든요. 저의 과거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코피부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때 당시엔 제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제가 블랙헤드가 없어서 그걸 몰랐던 거였어요. 이게 블랙헤드가 한번 생기고 나니까 아, 내 코피부가 정말 좋았던 거였구나를 진짜 느끼게 됐었거든요. 한 번은 한여름에 진짜 메이크업을 하고 땀을 엄청 많이 흘린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갑자기 미친 듯이 코에 검정색깔 점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메이크업이 노폐물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서 약간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리면서 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노폐물이 들어가는데 제가 제대로 된 세안을 안 해서 이제 그런 블랙헤드들이 많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진짜 이제 성인이 되고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고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로 잔 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진짜 딸기코의 출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블랙헤드가 너무 싫으니까 손으로 막 짰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데 솔직히 뿅뿅뿅 짜다 보면 진짜 너무 희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공이 커지면서 더 블랙헤드가 진해지는 상태까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제 피부들을 잠깐 공개를 하자면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미세한 딸기 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코에 점점점점 박혀있는 이런 코였어요. 민낯으로 있을 때 성범이가 저한테 너 코가 너무 딸기 같아라고 할 정도로 단점 같은 것들을 잘 얘기하지 않는 범이가 저의 코를 보고 진짜 이 정도의 거리였거든요. 이 정도? 근데 이 정도의 거리에서 소윤아 너 코가 되게 딸기 코 같아 이 말을 딱 하자마자 제가 진짜 약간 충격과 동시에 약간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심하게 막 짰거든요. 블랙헤드가 점점점점점 늘어나면서 점점점점점 진해졌었어요. 이 코팩이랑 코팩은 다 써봤고 이 블랙헤드를 녹여서 닦아내는 그런 코팩도 써봤고 우리 진짜 한창 유행하던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코팩도 써봤거든요. 다 여러 방법들을 써보다가 이 방법을 찾아낸 건데 사실 방법 자체는 엄청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제품만 있으면 되는 관리. 그냥 일주일에 진짜 두세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만 해주면 이제 깨끗한 코를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블랙헤드가 생기는 원인부터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피부에 이런 요철이라고 하면 이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쉽게 말하면 정말 하얀 좁쌀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거고 블랙헤드는 정말 까만 점점점점들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블랙헤드예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피지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 피지가 유분이잖아요. 근데 이 유분이 더워지거나 아니면 피부에 자극이 가거나 아니면 수분이 부족하면 정말 피지를 뿜어내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피지를 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좀 잘못된 방법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유분을 또 뿜어내게 돼요. 그리고 또 날이 더워지면서 피지를 제거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화이트헤드로 변하는 건데 오돌토돌하게 좀 이런 하얀 요철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핀셋 같은 걸로 잡아뜯고 손으로 짜고 그리고 그냥 벅벅 닦아내고 세정력이 강한 폼클렌징을 써서 없앤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자극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코에 모공이 더 넓어지면서 더 많은 피지량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화이트헤드로 바뀐 상태에서 노폐물이 닿거나 아니면 이제 공기와 만나서 좀
산화되는 과정에서 검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블랙헤드예요. 진짜 여러분 블랙헤드는 최종 보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트헤드까지만 해도 쉽게 케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쉽게 케어하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노폐물이 오히려 계속 쌓이면서 블랙헤드가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블랙헤드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블랙헤드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손으로 피지들을 만지는 행동. 요거는 진짜 절대 안 돼요. 블랙헤드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모공이 정말 좀 예민해지면서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손이나 핀셋 같은 이런 물리적인 행동으로 피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뽑아쓰는 그런 코팩도 진짜 좋지 않겠죠? 최대한 그런 자극 없이 정말 스무스하게 이 블랙헤드들을 내쫓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세정력이 강한 폼클렌징을 쓰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보통은 여러분 세정력이 강한 폼클렌징을 써서 이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비워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이 피부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깨달은 것들이 뭐냐면 세정력이 너무 강한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게 됐을 때 피부 속에 있는 필요한 노폐물들까지 다 비워내게 되거든요. 우리가 적정량의 유분은 필요하고 이게 과다한 유분이 좋지 않은 건데 정말 세정력이 강한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게 되면 모공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나가게 되고 우리의 피부는 그거를 이제 약간 위급 상황으로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은 피지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또 화이트헤드로 올라오면서 블랙헤드로 바뀌고 이게 되게 반복이 되게 되겠죠? 나는 정말 세안을 꼼꼼하게 하는데도 블랙헤드가 계속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폼클렌징을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세안을 하냐면 메이크업을 닦아내주고 이제 2차 세안을 하는 단계에서 클렌징 젤이나 거품이 잘 나는 부드러운 크리미한 폼클렌징을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 메이크업을 지우는 과정에서 클렌징 오일이나 코를 좀 불려서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귀찮아도 세안은 꼭 하고 주무세요. 진짜 꼼꼼하게 하지 않더라도 술 먹고 왔을 때 닦아내기라도 하고 그러고 주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클렌징을 하고 그만큼 더 중요한 거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거. 클렌징을 했으면 이 안에 이제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피부 자체에서 유분을 뿜어내기 때문에 피부가 이걸 알아차리기 전에 수분을 쏙쏙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초 공급 되게 잘 해주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이 블랙헤드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좀 쉽게 블랙헤드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1소의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우즈 팩인데요. 제가 실제로 광고 없이 되게 추천을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너무너무 인생 코팩이라고 너무 마켓하고 싶다고 쫄랐던 제품이에요. 저 말고도 이미 많은 분들이 마켓을 하셨지만 이번 마켓은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것도 정말 좋지만 평소에 쓰고 계셨던 분들도 좀 좋은 구성에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박스 안에 5매 혹은 10매가 들어있거든요. 일단 요거는 10매짜리고 박스를 열면 요 코팩을 할 수 있는 스텝 1, 스텝 2 팩이랑 요런 압출 면봉이 들어있어요. 그냥 정말 사용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요 스텝 1 팩을 코에 잘 밀착시켜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요 스텝 1에 요 팩이 코에 피지를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피지가 뿌는 느낌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진짜 따가운 느낌이 1도 없었어요. 이게 진짜 실리콘 느낌이 나는 이 시트가 진짜 한몫하는 것 같아요. 오징어 회 같은 느낌? 그 정도로 약간 정말 몰랑몰랑하면서 되게 야들야들한 그런 시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코에 밀착이 정말 빈틈없이 돼요. 그리고 사실 시중에 그렇게 코 피지를 불려줄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약간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니즈들을 다 충족을 시켜준 코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완전 일석이조예요. 일단 여러분 15분 동안 붙여놓고 있으면 되는데 저는 사실 15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붙여놓긴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15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금방
가서 저는 그냥 붙여놓고 할 거 다 하고 진짜 천천히 한 2, 30분까지도 붙여놓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붙여놓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피지가 더 잘 올라오고 잘 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 피지의 블랙헤드에 맞게 붙여놓는 시간은 알아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5분을 불리고 이제 떼어내주면 피부가 이렇게 불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피지들을 이제 집에 있는 면봉이나 뭐 요런 걸로 밀어내줘도 됐는데 저는 같이 동봉된 요 압출 면봉과 1소 딥클린 마스터 요거를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코 수술을 한 뒤로는 코에 물리적인 자극을 못 줘요. 그래서 힘으로 피지를 빼어내고 싶어도 코가 되게 아프거든요. 아직까지 진짜 저 살살 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약간 불려난 피지들이 요렇게 엄청 부드럽게 제거가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이 동봉돼 있는 요 면봉의 뒷부분으로 피지들을 좀 빼어내줬으면 이제 손 부분으로 돌돌돌돌 굴려가면서 밀착감 있게 좀 피지를 닦아내주세요. 이번에 구성해서 진짜 이거는 꼭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한 게 1소에서 새롭게 출시된 딥클린 마스터라는 제품인데 제가 진짜 이거 써보고 꼭꼭 증정품에 꼭 있어야겠다 진짜 생각을 너무 많이 한 제품인데 면봉을 사용해서 이 피지를 닦아내줬을 때는 정말 부러져 나온 피지를 걷어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딥클린 마스터를 사용을 하면 피지뿐만 아니라 피부에 녹아있던 각질들까지 같이 정리가 되니까 피부 결 자체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진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진짜 너무 코가 깨끗해지거든요. 나는 여기서 더 코에 있는 이 피지들을 비워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폼 클렌징을 쓰시는 게 아니라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좀 롤링을 해주시면 진짜 끝장나요. 여러분 아직까지 불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1분 정도 살살살 롤링을 해주면 묵은 각질도 정리가 되면서 이제 노폐물들이 싹 빠지는 거예요. 요 1소의 클렌징 오일도 여러분 제가 진짜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클렌징 오일들과 다르게 끈적임이 되게 적어요. 산뜻한 제형의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클렌징 오일을 쓰면 트러블이 난다 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클렌징 오일입니다. 진짜 모든 피부 타입, 수부지부터 지성 그리고 건성 분들까지 다 사용 가능한 클렌징 오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대박이죠? 코가 이렇게 깨끗해진다고요. 이 단계만 거쳐도 코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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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 스텝 2 노우즈 팩을 붙여주면 되는데 일단 저는 이 팩을 붙여주기 전에 코에 수분을 조금 넣어주는 편이거든요. 미온수를 이용해서 세안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 입자가 정말 고운 수분 앰플을 사용해서 코 위주로 꼼꼼히 발라주면 됩니다. 제가 이 단계를 꼭 넣는 이유는 팩으로도 충분히 모공 수렴 효과가 있지만 노폐물들이 빠지고 이 구멍은 쪼여들지 않고 그대로 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유분기가 나오기 전에 수분을 더 채워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피부에 있는 구멍들에 수분을 좀 채워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공 수렴 및 진정 수축에 도움되는 요 스텝 2 노우즈 팩을 붙여놓으면 끝입니다. 요 팩도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정말 약간 화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원한 팩이 아니라 내 모공을 조금 더 쪼여줄 수 있게끔 해주는 시원한 느낌의 수분 팩이거든요. 웬만하면 요 팩도 한 15분 정도는 붙이고 있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블랙헤드 관리법은 이제 끝이 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기 너무 아쉽잖아요. 코팩과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스텝 1 노우즈 팩을 붙여놓은 다음에 피지를 다 빼내주고 수분 에센스를 발라준다 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 요거 세 개 너무너무 추천. 첫 번째로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요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이에요. 구중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단 수분의 입자 자체가 되게 탄탄해요. 진짜 묽으면서도 쫀쫀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형이라서 우리 피부 속까지 되게 촘촘히 수분을 잘 채워주는 그런 앰플이거든요. 저는 피지 관리를 해주고 얘를 발라줬을 때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분템은 요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하이드로 에센스예요. 제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에센스인데 엄청 묽은 이런 우유 같은 제형인데 요 안에 있는 성분들 자체가 우리 피부의 장벽 자체를 되게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공을 좀 청소를 해준 다음에 꿀조합처럼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인데 레티놀 그거 자극적인 거 아니야? 그 자극적인 거를 코피지를 제거하고 쓴다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지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써봤던 레티놀 제품들 중에서 요 제품이 진짜 자극이 없어요. 레티놀 자체가 우리 모공을 되게 쫀쫀하게 해주고 피부 탄력을 주는데 좋은 제품이잖아요. 이 모공을 쪼여주게 해주니까 코를 다 비워내고 모공을 좀 쪼여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이 없어서 코 블랙헤드 제거하고 사용을 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뭐 당연히 한 번 바른다고 확 모공이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수분템 하나 써주고 이 노우즈팩 하나 해주고 마무리로 코에 크림 대신에 요거를 바르면 코가 되게 쫀쫀해지고 매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묽은 크림 제형이에요. 요렇게 오히려 코에 조금 과한 수분을 주지 않고 얘로만 딱 마무리하기 좋은 그런 제형. 그래서 어쨌든 한 번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좀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면 코 피지 청소가 되면서 이 모공 탄력에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스크팩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수분 마스크팩 써봤던 것 중에 정말 좋았던 거를 이렇게 바리바리 써왔는데 수분 마스크팩 자체는 이렇게 피지를 관리하고 나서 그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여름에 더워서 피지 분비가 많이 될 때 써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구성 중에 또 제가 포함을 시킨 요 1소의 솔루션 마스크 모이스처. 정말 기본에 충실한 그런 수분 마스크팩이거든요. 그냥 수분 에센스를 수시로 내 피부에 이렇게 꿀떡꿀떡 뭔가 삼키게 하는 느낌? 그래서 진짜 너무 수분 공급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마스크팩이고 나는 요 스텝2만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내 피부에 수분이 좀 충분히 공급이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크팩도 같이 사용해 보시라고 요것도 제가 구성에 넣었어요. 증정품으로 제가 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꼭 구매하셔서 이거는 꼭 써보세요. 그리고 또 요렇게 요런 종류의 수분 마스크팩이 있는데 사실 다 설명해 드렸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건지 말씀만 드릴게요. 얘는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마스크팩이고 얘는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앰플 마스크 그리고 얘는 에스트라의 세라마이드 인텐스 시트 마스크. 근데 이게 다 같은 공통점인데 얘는 약간 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마스크팩만. 어쨌든 그냥 마스크팩은 그냥 세럼과 비슷한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써주고 조금 더 집중 관리를 하고 싶을 때 요 바이오돈스의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 요거를 쓰거든요. 요 제품은 일단 피부 장벽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유효 성분 자체가 피부에 되게 흡수가 되게 많이 되는 그런 콜라겐 마스크라서 진짜 피부 탄력이 되게 좋아져요. 모공 관리를 했는데 다음날에 됐을 때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이 모공에 다시 끼어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얘를 붙이고 거의 수면팩 하듯이 그냥 자거든요. 얘는 진짜 붙여놔주면 콜라겐이 다 흡수가 되면서 시트가 점점점 말라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 있는 빈 공간에도 이런 콜라겐들이 채워지고 좀 내 피부 자체 탄력도 생기면서 수분 공급도 되기 때문에 이 팩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모공과 피지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팩들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한율의 부들밤 이 깔끔 각질 모공팩 요거는 화이트헤드와 요철 각질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손등에 짜면 되게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조금 불투명하게 이렇게 발리거든요. 20분 정도 방치를 했다가 약간 물로 롤링을 시켜주면서 좀 각질 제거를 해주는 그런 마스크팩인데 화이트헤드에서 블랙헤드로 바뀌기 전에 관리를 하는 제품. 그리고 우리가 블랙헤드를 제거를 하고 나서 같이 쓰면 너무 좋은 제품은 요거 두 개인데 제가 진짜 너무 좋다고 느낀 거는 요거예요. 부들밤 말끔 피지 모공팩. 이거는 발라놓은 채로 있으면 한 10분 정도 뒤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쪼이는 느낌을 받는데 미세한 알갱이가 들어있고 머드팩보다는 묽은 느낌? 이런 좀 초콜릿을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롤링을 시켜주면서 좀 닦아내주면 되는 그런 팩인데 이 팩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면 진짜 확 느껴져요. 피부가 진짜 땡땡해지고 정말 매끈해져요. 블랙헤드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만 이 코팩을 하면 코가 진짜 이렇게 쫙
이렇게 진짜 매끈해져요. 그 다음에는 조금 진정 효과와 함께 관리를 할 수 있는 팩인데 이거는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딥 그린 카밍 클레이 젤 모공팩이에요. 얘가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발림성도 발림성인데 약간 젤 형태로 발리는데 이게 안 말라요. 바르면 되게 탱탱한 젤리처럼 발리는데 이게 되게 안 마르고 그냥 쭉 이 상태 그대로 가더라고요. 얘를 바르고 나서 20분, 30분 있다가 닦아내주고 세안을 해주면 이제 피부에 이런 요철 같은 것들도 확실히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모공이나 피지 같은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얘도 역시 피부 진정이랑 피부 결 케어가 되게 잘 됐던 제품. 여러분 이제 기나긴 말들이 끝났고요. 다들 기다리셨을 저의 마켓 구성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켓 기간은 8월 22일 밤 10시에 오픈이 될 예정이고 아마 영상 올라가면 바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총 3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구성을 간단히 여러분 설명을 드리자면 옵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고 사실 이 옵션 자체에서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없어요. 이제 큰 차이보다는 코팩의 개수와 증정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취향껏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옵션은 1소 내추럴 와일드 클리어 노즈팩 5매 2박스 그리고 같이 사용했을 때 진짜 너무 좋은 요 1소의 내추럴 마일드 클렌징 오일 요거를 첫 번째 구성으로 했고요. 요렇게 하면 소비자가 66,000원인데 45% 할인된 가격인 36,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쿠폰을 적용하시면 추가 할인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쿠폰을 적용했을 때 총 47%가 할인이 돼서 결국에 이제 최종가는 35,000원이 되는 거예요. 거의 50%의 할인율. 근데 여기서 가격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또 사은품을 준비를 했잖아요. 첫 번째 사은품은 요겁니다. 요 듀얼 브러쉬. 일단 요 브러쉬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브러쉬인데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브러쉬거든요. 이쪽에 첫 번째로 이렇게 미세한 돌기가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안을 할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폼클렌징을 묻혀서 요걸로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 거품이 진짜 잘 나요. 그리고 약간 이런 섬세한 부분 있죠. 코에 있는 각질이나 이런 블랙헤드 같은 부분들이 세안이 진짜 깔끔하게 잘 되고 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 그냥 되게 볼록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크림 같은 거 바르고 마사지 같은 거 할 때 좀 그럴 때 되게 좋은 부분.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부분인 여기. 이 부분이 되게 탄력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워시오프 팩을 보통 바를 때 손으로 바르기 좀 찝찝하잖아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으로 워시오프 팩을 발라주면 되게 균일하게 잘 발리고 좀 반대로 이 워시오프 팩을 닦아낼 때도 덜어내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발라놨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닦아내기가 진짜 좋거든요. 진짜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은품은 요 1소의 인텐시브 아크네 클리어 멀티존 패치. 패치라는 게 여드름이 있는 분들만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패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얘를 받아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 패치를 붙이고 나니까 약간 요런 큰 여드름들이 진짜 진정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아무리 피부가 좋은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트러블들이 한두 개씩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면 되게 좋은 패치예요. 이 패치에 되게 미세한 니들이 이렇게 뿅뿅뿅뿅 달려있는데 이 니들을 내 트러블이 있는 부분에다가 딱 닿게 꾹 눌러가지고 밀착시켜줘서 붙여주면 되거든요. 있으면 되게 유용하게 잘 쓰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꼭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사은품 두 개까지 가격을 합치면 94,000원이에요. 사은품까지 합친 가격을 포함하면 총 63% 할인율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옵션은 이제 요 똑같이 다섯 개 들어있는 거 두 박스에 클렌징 오일 대신에 요 코팩이 10개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금액은 첫 번째 옵션이랑 3,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68,000원에서 43% 할인된 가격인 39,000원에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쿠폰 적용해서 최종 할인가가 되면 38,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옵션은 아무래도 클렌징 오일이 아니라 완전 이 코팩들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내 블랙헤드에 좀 집중
집중된 그런 사은품을 주면 좋겠다 해서 얘를 넣었는데 아까 제가 너무 강추드렸던 요 1소 딥클린 마스터 요게 증정품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요 듀얼 브러쉬는 이제 펴바르고 닦아내고 약간 되게 자극 없이 쓰는 거였다면 이 딥클린 마스터는 워시오프팩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각질 제거까지 같이 돼서 좀 피부 결관리가 되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증정품 요 1소의 솔루션 마스크 모이스처예요.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열매나 증정될 예정이고 완전 본품으로 증정이 될 거예요. 얘도 정상가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진짜 제품력도 좋아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구성품으로 넣었어요. 얘도 정상가가 10만 8천 원이에요.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3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진짜 취향껏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가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이벤트까지는 제가 말로 하기 너무 길 것 같아서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꼭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